제발 님 영화 중에 띄워주세요. 백들이와 인터뷰 파이팅 같아 진짜. 아 진짜 개빡치네 진짜. 아 이 새끼들 맨날 두 번이나 붙고 자. 아 개빡치가 없겠다. 2017년도 7월 마지막 주입니다. 마지막 주의 마지막 주말이죠. 우리 지금 한 오늘 신청해주신 분만 해도 6분, 5분 정도가 되는데, 일단은 제물로서 우리 셔플신께 우리 제물로서 우리 리팔의 육신을 바치오니 이 제물을 맛있게 드시옵소서. 부디 뒤에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의 제물을 저런 카드를 부디 띄워주시길 바라옵니다. 전화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코 상자 해달라고? 오케이 알았어. 아 재물이 거부하고 있어. 자 황코 상자 가보겠습니다. 황코 랜덤 상자 과연 34개일 어림없죠. 네, 하나도 안 나올 거라 예상합니다. 네, 초록빛코 갑니다. 보라빛코 하늘빛코 보라빛코 붉은빛코 역시 안 나옵니다. 네 초록빛코 여기서 한 개라도 나오면 진짜 완전 십상 타치야. 절대 안 나와 내가 봤을 때. 30개 갖고 와! 나왔어! 방금 나와버렸어! 뭐야! 야 잠깐만! 너 보신 거 내가 잘못 본 거 아닌가? 아니 여러분 나왔죠 지금 방금?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존나 잘 나온 건데 지금? 잠깐만 계속 돌려보겠습니다 일단. 보라피코 아! 안 돼! 미친! 뭐야 왜 이렇게 잘 나와? 야 재물이 이러면 안 되잖아! 불급피커 이제 안 나오고 있죠. 네. 아 그래도 지금 네 두 개 나왔네 벌써. 와 미친 손 잘라버려야 되는데 이거. 아 신이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건 재물입니다. 이걸 드셔야죠. 얘를 드시고 얘를 잡아먹고 오케이 대충 돌려. 정상 그런 거 필요 없어. 와 소름 끼치네. 아 내가 할 땐 그렇게 안 나오더니 와 미쳐버렸다. 세 개나 먹었어. 와 미쳐. 야 이거 진짜 큰일 났는데 이거. 황코르프 세 개나 먹었어. 이거 진짜 십 상자칩니다. 100개를 까도 두 개 나올까 말까 한데 와 그런 거 없어. 오늘 셔플은 다 쓰셨어. 존경하는 유튜버 여러분들 그리고 프리스타일2 시청자분들 안녕하십니까. 네 7월 마지막 주 네 셔플 대리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지금 재물로서 리팔군의 황코를 한번 돌려봤는데 너무 잘 나와가지고 지금 또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요번에 만큼은 한번 또 졸카를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뢰자 첫 번째 의뢰자는 우리 수익 매니저 우리 병수꺼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저희 크루건이신데 자 지금 일단은 캐릭터는 스윙맨이고 우주계수 재능의 80자원 정도 진전은 패스 안에 이 캐릭터로 한번 졸카를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능이기 때문에 재능 같은 경우에는 좀 졸카 자체가 띄우기 힘들기 때문에 이번에 좀 한번 신중하게 돌려보도록 할게요. 저번에 좀 실패를 했는데 자 원래도 좋고 원래 비성도 좋고 오케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2자입니다 올림에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 Here we go! 나 자 이속이 나왔구요. 엘리웁 덩크 가는 거리 좋구요. 지구력이 빼거든. 혹시 몰라? 나올 수 있어. 퀵체인지 꿀미래요. 자 다크의 원거리래요. 자 라스트 한 장! 아씨! 미성은 나왔고 돌속도 한 주씩은 나왔지만 원하시는 미성과 돌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과연 프리미엄 셔플 카드를 돌려서 채널 옮기자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채널까지 옮겨보도록 할게요. 컴까기 자 컴까기 가서 여기서 자 프리미엄 셔플 한번 힘 믿어봅시다. 여기서 제발 좀 나와라. 자 가보도록 할게요. 빨리 나와라. 나 못 보겠어 잠깐만.
나 못 보고 있어. 나 눈 감고 갈게요. 눈 감고 잠. 자, 한 장 감사합니다. 좋아? 여러분들 좋아요? 좋은 거 나왔어요? 좋은 거 나왔어? 정말. 좋은 거 나왔어? 반응 좀 보자, 반응. 아! 아니, 치마우시 왜 나오냐! 아, 진짜! 아! 아! 똥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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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그래도 미성은 남겼다, 아, 씨. 아, 미성치면 뭐. 에이씨. 에이. 자, 존경하는 유튜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 요번에 두 번째로 지금 두 번째 의뢰자 셔플입니다. 첫 번째는 망했고요. 네, 두 번째 의뢰자분이시고요. 우리 의뢰자분께서는 우리 팟보를 하고 계시는 립배달 하십니다 라는 분이시고요. 지금 원하시는 카드는 마지막 승부처의 재능 전설을 돌리기를 원하시고 있고, 네, 하옵으로는 립능 두 줄 아니면은 립능의 뭐 블락이라든지 아무튼 팟보 립팟보에 관련된 졸업카드 하옵을 원하시길 바랍니다. 원하시고 계시니까요. 제가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셔플카드의 개수는 105개입니다 자,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혹슈. 아, 제발 좀요, 제발. 똥 냄새 나가. 하옵에서 똥 냄새 나가 지금. 까맣다! 아, 기절할 것 같아. 잡아. 아,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좀 부탁드려. 제발 부탁드려. 다섯 장! 대박! 와! 아, 제발! 아, 제발 좀! 아, 진짜 제발 좀! 진짜 아무튼 나 좀 말고 제발! 한 장! 한 장, 한 장! 아! 결국엔 한 장밖에. 야, 진짜 치바우다고 립능 중에 치바우서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진짜 대박이다, 대박. 대박이야, 대박. 완전 대박이야. 와, 갑니다. 아, 진짜 여기서 뛰면 대박이지. 립능 한 줄이라도 좀 띄워주세요. 제발, 립능 한 줄이라도 띄워주세요. 백드리바 인터넷 파이! 파이가 돼, 진짜! 아, 진짜 개빡치네, 진짜! 아, 이 새끼들 맨날 두 번이나 붙고자! 세 번째 녹화 시작됐고요. 네, 세 번째 의뢰자는 우리 호동이님이십니다. 센터로 맡고 계시고요. 지금 스페셜 에디션 1 카드를 의뢰를 해주셨고, 수비와 재능 둘 중에 원하는 하옵은 립 두 줄 그리고 불 두 줄입니다. 혹은 립과 블락 능력치가 콜라보레이션 된 립불, 이렇게 하옵 세 개를 원하셨고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립 두 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0장 갑니다! 자, 파워테페스의 일반 이동 속도 증가. 아, 파워리버도 계속 나와주네, 그리고. 자, 라스트 한자입니다. 라스트 한자. 나와! 야, 여기서, 씨발, 이렇게. 아, 존나 또 약올리네. 치바우시 또 여기서 나왔어. 아, 미친. 아까 치바우 그렇게 달라고 했는데 여기서 나오네. 아, 미치겠네. 자, 컨트롤 타워 우리 유오케님 캐릭터입니다. 자, 가보도록 할게요. 20장. 자, 일반 이동 속도 돌리고. 립능 한 줄만 떼어도 상타 치는 건데. 자, 다이빙 캐치 치바우 범위. 미쳐 물어! 미쳐 물어!
야 이거 뭐야? 역시 나는이야. 나는 진짜 펀타 펀타 유저인가 봐. 어 와 미쳐 물어? 아 좋구요. 일단 끼자. 야 세 장만에 이거 뽑은 거 좋다. 야 좋구요. 아 이러면 안 되네 진짜. 어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거의 준조카급은 다 맞춘 것 같네요. 개쩌는데?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자 다음은 포일카드 의뢰자이십니다. 포일카드 42장 소유하고 계신 우리 희애님께서 우주개스 카드 3개 중에서 한 개라도 붙여주시길 바라고 계시고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한번 도전해볼게요. 포일카드는 제가 좀 많이 해보질 않았는데 이번에 붙을 수 있을지 안 붙을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보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42장 포일카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업은 일단 매볼 가는 거리에 다이빙 캐치 범위인가 이거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42장 갑니다. 강화 실패 글씨도 강화 실패. 아 좀 붙어줘 제발 붙어. 성공. 아 아니 인생이 그냥 실패야 그냥. 아 소리로 듣자 소리로. 아 진짜 아! 자 지금 일단은 의뢰자님 거 돌리기 전에 제 거 본캐 예, 30개 한번 돌려봐서 네 골가차 30개 돌려봐가지고 여기서 뭘 건지는지 좀 보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의상 이런 똥쓰레기 같은 의상보다는 저는 지금 셔플카드가 필요합니다. 셔플카드 좀 받아가지고 50개만 좀 받아가지고 저도 좀 졸카 좀 띄워보고 싶은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도록 하죠. 뽑기 갑니다. 포인트 부전. 하지만 아직 24개 남았습니다. 갑시다. 아 빌어먹을 우마음으로 난 가드를 안한다고 제발 10개 에라이 포인트 부자 진짜. 자 마지막 의뢰자님이신다. 네 200장 의뢰주셨고 일단은 재능카드 1,2석 2줄 붙으셨고 와우 카드는 일단 굉장히 좋으셔요. 공격카드 빼고는 일단 어느정도는 굉장히 좋은 카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박스아웃 이동속도에 리바운드 이건 거의 뭐 잘 맞춘 거라고 볼 수 있고 재능을 좀 돌려봐야 될 것 같은데 재능 아 재능 또 제가 자신이 없는데 갑시다. 185장 갑니다. 자 스틸 치바오 마지막 누리자니까 정말 좀 잘 나왔으면 좋겠다. 쭈뼛백 더블 성공률 풋성의 린능도 나쁘지 않죠. 자 미드슛 티빈슛 나왔게 좋구요. 168장 7장 좋았어. 나쁘지 않아. 좋았어. 예스. 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야 역시 야 끝물이 야 끝물이 좀 좋네. 끝물이 167장에서 끝물이 나쁘지 않아요. 지금 나쁘지 않아요. 지금 보면은 재능과 수비 둘 중에 하나 확률로 따져보면은 수비가 더 잘 나오지. 림링이 계속 나와주네. 왜 우리 수비 길을 지키고 그래요. 원거리 포스터 25장입니다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제 리즈 시절 네 제가 정말 제일 잘 나가고 모든 삶이 제일 즐거웠을 때가 25살이었어요 진짜. 그때도 그때만큼 해도 정말 제일 행복했던 때거든요.
그 의미를 담아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24살 때 그때 첫 그녀를 만났죠. 네, 정말 제가 제일 사랑했던 그녀를 만났고 그때 당시만 해도 정말 연애를 하면서 정말 행복했던 때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서 23살! 제가 23살 때는요, 전역을 했죠. 네. 23살 때 전역을 했습니다. 네, 23살 때 전역을 했기 때문에 이때만큼 행복했던 데가 없었어요. 네. 정말 23살 때 전역을 했죠. 22살! 병장 때죠. 네, 거의 병장 때 거의 이제 예, 저희가 이제 군대 시절 때 난다긴다는 그 상말에서부터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네, 그때이기 때문에 분명히 나올 겁니다. 네, 우리 시련님 들어가세요. 21살 거침없는 나이였죠. 네, 대학교 때 대학교 거의 이제 그 군입 때를 앞뒀기 때문에 정말 제가 많이 놀던 시절 때였기 때문에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네. 행복했기 때문에 그때만큼 정말 행복했던 시절이 없었죠. 그 기운을 남아서 예! 와, 미쳤다. 21살이야. 역시 인생은 21살이야. 예! 와! 아, 지리구요, 오지구요, 힙이구요. 아, 좋습니다. 갓, 아, 21살. 아, 놀던 때가 최고네요. 자,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모든 셔플 대리를 맞춰봤는데, 오늘 사건 날리다가 또 어떻게 또 좋은 카드 또 뽑게 돼서 정말 다행이네요.